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시대, 혼자 사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죠. 저출산과 고령화로 청년 인구는 줄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거주 형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선택으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결혼의 문턱을 더 높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난 현실도 비슷합니다. 2020년 1,021만 3천 명인 청년 인구는 30년 뒤에 반토막이 납니다. 전체 인구 10%를 간신히 넘습니다. 81%는 미혼으로 30에서 34세 비중도 56.3%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거주 형태를 묻자 193만 5천 명, 5명 중 1명은 혼자 산다고 답했습니다. 200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로 직장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58.2%는 월세 살이를 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7.4%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전세와 자가 비중은 모두 늘어 26.6%, 10.5%에 달합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는 1년 새 80.6% 급증했는데 청년 영끌족의 현실을 실감케 합니다. 독립해서 나갈 때 보통 이제 본인이 결혼하면서 부부 그러니까 세대를 이루면서 나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나가는 부분. 반면 부모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중은 2015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입니다. 생활비를 아끼려 여전히 절반 넘는 청년이 얹혀 살고 있지만 자립 경향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41.8%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데 경제 활동을 해도 3.4%는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요. 그 소득에 대한 수준, 이거를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가에서 부모님하고 있던지. 출생지를 떠나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은 46만 2천 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